잠깐만. 최대 6이 나오면 조령으로 갑니다. 어. 고! 고! 오! 아! 내가 이걸로 하러 왔다니. 와! 와, 미쳤어. 네, 안녕하세요. 문별이다 구독자 별난 여러분. 문별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저희가 언제였죠? 1월달이면은 지금 거의 한 7개월 전이네요. 한 7, 8개월 전인데 그때 무계획 여행을 떠났던 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본격적인 게 항상 원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본격적이기 전일 때가 재밌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제 제대로 해볼 텐데 뭔가를 준비해 주셨다고. 근데 이거 별님 아이디어였던 거 아시죠? 그렇죠. 제 아이디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큰 걸 말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부루마블 정도였는데 자, 펼쳐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이제 여기서 그 인덱스에 각 지역이 적혀져 있어서 아 여기에 강원도에서 어디 막 이렇게? 오,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멀리 가고 싶으세요? 오늘은 가까이 가고 싶네요. 오늘은 왜 가까이 가고 싶을까? 어, 일단 보자면 잘 입을 잘 얘기해야 이렇게 조심스러울 줄 몰랐어요. 문별이다 하면서 그냥 막 뱉었더니 진짜 막 뱉은 거를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강원도가 걸리면 속초지 않을까요? 속초? 씁니까? 속초? 속초 여기 지금 다 모두가 여기가 부산을 합시다. 부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주사 한 개 던져볼 건데. 아, 다들 대박. 자, 오케이. 33이 뭐야, 그러면? 아. 자, 갑니다. 고! 고! 2번, 일단 천안이, 일단 2번, 2번. 잠깐만. 4가 걸리면 에픽이고. 최대 6이 나오면 도령으로 갑니다. 어. 도령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자, 오케이. 렛츠고. 갑니다! 자, 고! 오! 고! 오! 오! 어디요? 갑표! 여러분! 주작 없어요. 딱 바로 나온 거예요. 저희는 가평으로 떠납니다. 렛츠고!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자, 자. 자, 얼마나 오지? 한 시간 반. 아, 무슨. 뭐, 그 정도야, 뭐. 여기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요? 무난? 오, 무계획 여행하시는 분 집에. 어, 무난하죠, 뭐.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무난하고 그냥 다들 오늘은 편안한 여행? 뭐 그 정도? 가평에서 뭐 하지? 가평에서? 원래 빠지해야 되는데 맞아 번지점프도 있는데 막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우리는 번지점프를 이기는 건가요? 네? 아 맞아 중간에 뭐 하죠? 네 저희 가서 뭐 식당이랑 액티비티는 별님의 무게가 저희의 계획 중에서 주사위 던져서 어 그럼 번지를 하면 다 뛰어야 돼요? 어 저희 촬영해야죠
밑에서 받고 위에서 그럼 이 중에 한 명은 뛰기. 셋 중에 한 명. 어때요? 콜? 카메라 안 드시는 분. 와. 오케이. 아, 일단은 뭐 갑자기 놀이기구 있잖아요? 저 하나밖에 없어. 뭐는 놀이기구? 저 뭐냐? 저 관람차. 배가 고프긴 하네요, 진짜. 뭐가 있을까? 여기만 진짜 먹을 게 안 보이네. 와, 사람이 은근 많다. 휴가 기간이에요? 맞아. 일단 해요? 일단은 잠시만요. 차를 어디서 볼까요? 볼게요. 네, 가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아요, 은근. 뭐야, 왜 이렇게 다들 무계획 여행 계획 여행을 떠나러 오셨네요. 일단 여기서 검색을 해요? 네, 여기서 드시고 싶으신 거 무계획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봅시다. 가평 맛집. 오, 맛집하니까 닭갈비가 많이, 닭갈비가 뜨네. 닭갈비는 별로 안 땡기는데 지금 하나 땡기는 게 있어요. 오, 오케이. 뭔데요? 갑시다. 아니, 뭔데요? 말해줘요? 말해줘? 아, 차에서 내비 찍으면 되나요? 네, 정했어요. 지금 또 거리 생각 안 하셨죠? 네. 저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방을 뭔지 알아요? 아니요. 갑니다. 가평 와서 짜장. 달라요. 가평까지 와서도 다른 짜장이라니까요. 진짜 그냥 짜장이 아니야. 아, 방금 검색하신 거잖아요. 야, 그건 그치만. 그건 그치만. 근데 혹시 왔던 길 되돌아가는 재미가 아까 그 놀이기구 여기 보인다.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저 관람차는 뭘 관람하는 거지? 그냥 보는 건가,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한데.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오케이. 이렇게 배 멤버샷 큰데 이렇게 시킬까요? 그럼 다 나눠 먹으면 되니까. 우와. 이거 봐, 여기. 오, 만두다. 와. 제가 먹어볼게요. 오케이. 맛있을까? 저의 리액션을 보고. 네. 내가 아는 짜장 맛이 아닌데? 어때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인조적이지 않은 그냥 생자장 먹어보세요. 네.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생자장. 맞아요? 아, 진짜? 별님 약간 별님이 추천해서 식당 오면 책임감 느끼시죠? 아니요? 아, 그래요? 뭔가 다들 맛있어? 약간 체크하는. 아, 무게이니까. 맛있어 하면 더 좋긴 하죠. 오, 갈비찜. 치즈가 녹았네요. 나는 진짜 입이 많이 그런가 봐. 뭔가 매운데 살짝 싱거워요. 얼마나 자극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막 진짜 거의 맨날 야식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고 하니까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들. 얘도 좀 매콤하지 않아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끝. 진짜? 좀 이따가 본식 드셔야 되는데. 지셨어요? 아니요. 아니, 아직 안 했어. 괜히 센척 이길 거라는 센척.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배도 채웠겠다.
일단 뭐 여기를 즐겨야겠죠? 좀 뭘 놀이를 액티비티 한 걸 좀 찾아보고. 아, 잠깐만. 지금 찾지 와요? 아, 지금 찾으셔도 돼요. 식사하시면서. 갑병 액티비티. 일단 막 수상 레저 이런 게 많긴 하네. 아, 그것도 있네. ATV. 어, 맞아요. 차 타고. 어, 카트. 우와, 대박. 살짝 보여줄까요? 우와. 이거 안 하시고 몰라요. 자,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이제 액티비티를 즐기러 갈 건데, 액티비티는 우리 또 PD님 팀들과 저와 VS를 해서 이기는 팀의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공개하나요? 네. PD님 팀은 번지점프를 얘기를 했고요. 저는 짚라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숫자가 나오는 팀의 액티비티를 하게 됩니다. 자, PD님 먼저 던질 거. 누가 선이죠? PD님 선하세요. 제가 선? 지진님, 네. 자, 갑니다. 1! 1! 만약에 내가 6나오면 다시 진다는 거잖아. 고! 고! 괜찮으시죠? 번지점프? 갈 거예요. 북한강변로 1044-15. 오, 맞아요. 자, 가볼게요. 네. 또 비가 오네요. 안 하는 거 아니야, 비 오면? 오늘 근데 뭐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바람이 심하지 않으면 할 것 같은데. 저희 우비도 챙겼어요. 철저하죠? 미쳐. 떨리시나요? 아니요. 원래 이런 거는 그냥 다 같이 간 김에 해야 돼. 맞아. 막 혼자 번지점프 하러 가야지 이러면은 못해. 저희가 가는 곳이 최고 높이예요. 왜? 5m예요? 55m. 국내 최고. 아, 다들 국내 최고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고? 아. 저희 지금 관람차 세 번째 보고 있어요. 그니까. 맞다. 이거 아니야? 두고다. 아, 배 아파. 갑자기 배 아파져요. 긴장되네. 가볼까요, 블림? 아. 번지 점프를 하러 왔고요. 번지점프를 하러 왔고요. 지금 대기가 없는 걸 봐서 바로 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예쁘니. 갑시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안 돼요. 와, 이게 고객 얘기라서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저 위에서는 나의 그 신경을 못 따. 오. 배 아파. 나 간다. 아, 내가 이거를 여기서 어이가 없어. 갈 거예요. 안녕. 오, 높아. 올라오니까 높은데? 대박. 너무 높아. 무서워. 야, 밑에서 볼 때 안 그랬어. 그렇지.
아, 어떡해. 올라오니까 미치겠네. 아, 내가 이걸로만 왔다니. 와, 미쳤어. 잠깐만요. 와, 이거 큰일이다. 너무 높지? 밑에서 볼 때랑 다르다. 화이팅! 갑시다! 5, 6, 7, 8, 전지! 전지! 우와! 우와! 뛰어야 한다. 이건 유튜브 각이다. 뛰어야 한다. 이거 뛰어야 오늘 뭐라도 나온다. 우리가 가평 온 이유가 생긴다. 진짜 너무 약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한번 튀기고 이제 땅이랑 가까워지니까, 이 물이랑 가까워지니까 좀 마음이 놓였어.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쳤어. 가평 사진 찍기 좋은, 가평 사진 찍기 좋은 곳. 당일치기. 이분 당일치기였어요. 그냥 하면서 이게 유튜브가 나오면 재밌을까? 이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프로 유튜버가 되셨어, 진짜. 한 8개월 만인가? 작년 12월에 생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이 문별이도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라는 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만 기가 막히나요? 저도 살짝씩 막혀요. 고도가 높은가 보다. 그쵸? 네. 어, 기가 계속 막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지수님. 네. 어, 다 왔네? 네, 1분 남았어요. 오. 여기, 어, 여기 풍경 장난 아니다. 자연이다, 진짜. 우와. 피노키오와 다빈치. 경사가 있네. 이거 오늘 등산 코스인가요? 아, 저희 너무 하나 갈게요. 어, 힘들어. 와, 미쳤다. 사진 안 찍어? 사진 왜 찍어? 아, 사진 찍어? 나와봐. 아, 찍으면 여기에 또. 나와봐. 아, 찍을 거야? 아, 예. 아, 예. 얘 찍는다고, 와. 찍어, 찍어. 찍어, 찍어. 나와봐, 나와봐. 찍었어? 어, 가자. 빨리 가자. 와. 와, 이런 거 봐. 벽화? 너무 예쁘다. 촛불 크는 척. 와, 이런 걸 해보다니. 어머!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얼굴을, 아, 놀래라. 나 이거 동심 파괴한 줄 알았어, 처음에. 진짜 내 옷이랑 딱인데요, 여기? 자, 여기에 얼굴 대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네. 별걸 다 해보는데? 오케이. 좋았어. 우와, 여기 뷰 봐요, 여기서. 대박, 어이. 대박이다. 피노키오다. 아, 근데 진짜 해외 온 것 같아. 그만큼 너무 잘 이쁘게 해놔서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 뭐 먹지? 이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 나왔던 닭갈비, 닭갈비가 딱 생각이 난 거죠. 생각이 나서 제가 몇 군데를 한번 봤는데, 철판 닭갈비집을 갈 생각입니다. 꽃기호.
파라세타몰 거? 아, 오씨, 너무 오랜만이야. 오. 오, 1등이에요? 그런가 봐요. 왜 내가 1등이야? 여기서만 잘 꺾으면, 오케이. I'm win. 1위, 신기록. 오케이, 오, 딱이다. 오케이. 런닝맨 출연했어요! 라고 이제 그거예요. 런닝맨 출연했어요! 이름표 딱 해주세요. CG로. CG 요청 너무 많아요. 아, 왜요? CG로 런닝맨 출연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름표 알죠? 철판 닭갈비, 이게 1인분이에요? 그러면 33. 하고 이거 떡, 치즈, 고구마, 라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그리고 볶음밥 나중에. 오늘 저의 무게에게 마지막 코스입니다. 아, 윤석이가 손으로 가렸어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아, 이게 있어야지. 나는 이 무쌈.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너무 무거워. 근데 이거 볶음밥이 기대된다. 원래 이게 제일 닭갈비를 먹는 이유. 근데 오늘 약간 돌고 도는 것 같아. 밥 먹고 후식 먹고 다시 밥 먹고 후식 먹고. 이건 또 후식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 맛있어. 이거다. 마무리 밥이야? 달려. 슬슬 졸립지 않아요? 바람도 이게 살살 불고. 얘 계속 게임해. 저걸로 보여줘봐. 다시 보여줘봐. 하나 둘 셋이면은 문별픽이고. 와, 평령 미쳤다. 평령. 와, 놀랬다니까요. 봐봐. 도령? 이거 언제 하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며칠 날 알 수 없어. 며칠 날 촬영을 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 백현오빠면이. 근데 만약에 문별픽에 일본 이러면 일본 가요? 천재인데? 가요? 일본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잖아. 비자가 없잖아요. 아, 이제 풀리면. 아, 풀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당장 일본 할 거 아닌가. 면이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앞으로 왔다. 응. 그래요? 아, 봐서요. 진우님 기한서 올려야 돼. 아니, 그래도 문별픽이면은 내 마음인 거지. 그럼 별이가 혹시 기한서 대신 올려주세요? 아니요. 그냥 이 영상으로 찍으면 되지. 샌드박스 언니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오늘 무계획으로 떠나는 문별이다.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 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조금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좀 다행이기도 하고, 저도 또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 이렇게 가깝게 일단은 첫 시작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다음엔 또 어디 갈지 또 모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로 가볼게요. 안녕. 시지. 오케이. 좋았습니다. See you later.